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건데, 네. 아, 말씀, 얘기를 해도 되나?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혼자 술을 안 마시거든요. 저는 혼자 뭐 아무것도 못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막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혼자 술을 먹고 진짜 심각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제 기분 진짜 안 좋은데. 네. 사진을 찍어, 아 내가 진짜 좋아해 뭐 좀 하면서 그런 투로 반말을 했 또. 네. 죄송한데 지금 좀 그렇다고. 근데 그 모습을 사진 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제가 그럼 사인해드리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해서 그랬더니 아 진짜 어이없네요. 아 됐어 알았어요. 그리고 가면서 쥐가 유재석이야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야 유재석도 사진 찍어줬어 나한테. 나 유재석 사진 찍은 거 봤지? 뭐 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유재석 씨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한번 뵙고 싶다고. 한 번도 왕래도 없었고 같이 프로그램 한 적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을 때여서 뭐 그런 거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왕래도 없었던 선배님한테 뭐 그럴 수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뭐 없거든. 한 좀 뵀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오 그래 그래 동민아 보자 보자. 나 집인데. 아 제가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 앞으로 갔어요.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면 돼 어떻게 다 설명해 주라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 술 한 잔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셔야지 동민아 마셔야지. 저는 술을 먹고 저는 콜라 주세요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서 왜 왔니? 원래 그 정도 되면은 야 엄마 뭐 이렇게 되는데 뭔가 좀 안 좋은 걸 이 국민 MC로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국민 MC니까 제 말 한마디도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얘기가 하고 싶다. 국민 MC를 상대로 네? 단독 토크쇼죠. 토크쇼요. 네. 카메라 없지만. 네. 근데 그래 동민아 잘 찾아왔어. 나도 네 얘기를 너무 듣고 싶더라. 정말 제가 그날 살면서 제 평생을 살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속에는 말을 다 털어놓고 났더니 제가 그래. 결론적으로 느낀 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제가 주로 들어주기만 하고 네, 뭐 조언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제 얘기를 한 번도 말을 안 끊고 다 들어주고 그래 내가 이해 네 상황이 아니라서 진짜 이해한다고는 못하겠다. 내가 감히 어떻게 너를 이해하겠니? 어? 정말 얘기할 게 없다 진짜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다른 딱 들어주기만 한 거네. 네, 달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냥 제가 결론을 냈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비가 오는 날인데 저는 우산도 없었거든요. 우산을 저를 씌워주고 큰 길까지 나와가지고 택시를 손수 잡아서 지갑을 열더니 지갑에 있는 돈을 저한테 다 줬어요. 택시 타고 가라.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타고 남은 돈은 어머니 용돈 드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갚아야 할 거의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년도쯤이에요? 아니 한 1, 2년? 1, 2년? 얼마 안 됐을 때네. 그건 바쁠 때인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완전 다르게 하고 열심히 해서 오늘까지 좀 잘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게 사적으로도 연락도 안 해요, 지금도. 괜히 제가 막 라인 탈라는 것도 같고 본인도 자격지심해. 전 절대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선배님 생각에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렇게 느낄까 봐도 저는 싫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방송에서나 인터뷰할 때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나랑도 안 맞고 그래 그랬었어요. 나랑도 안 맞고 아유 별로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사람들이 왜 유누님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유재석의 힘이네요. 멋있다. 유재석이 나와서 멋있다. 갑자기 전화해서 나오는 경우도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왕래도 없었던 후배의 고민을 충고하지 않은 훈장질하지 않고 들어주는 충고하지 거. 않은 게 그게 너무 멋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유재석 씨 미담이 하나 또 늘어나네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래서 유재석은 또 부담 생기는 거야.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쉬고 싶다, 방송을 그만하고 싶다라고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 내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도로 들릴까 봐. 네. 저는 정말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한테 네. 그래요. 야, 처음으로 휴지 주세요. 아, 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장동민 씨가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네. 진짜. 아, 나 진짜 날 더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아, 그쪽이에요? 아니, 근데 재석이의 힘이에요. 유재석이라는 친구가. 저도 프로그램 이렇게 오래 했지만 그 저 친구가 주는 그 힘이 있어요. 동생이지만. 네. 저 친구는 웃기고 부드러운 친구가 아니고 저는 지금도 가장 카리스마 있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예능 저도 어떻게 보면 자리 잡은 건 유재석 씨 역할이 크죠. 아, 근데 정말 죄송한 게 작년 이제 그 시상식 때 그 KBS에서 대상 받으셨어요. 근데 최우수상 할 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상을 제 느낌에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왜? 아, 그냥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 그런 게 있구나, 장동민한테. 그러네. 재석이에 대해요. 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해서 알았어요. 유재석이 그 대상 받았는데 네 얘기를 하더라. 합격해줬던 우리 동민 씨. 그래, 너무 맞지. 사실 인연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날 사인 받아달라는 그분 때문에 유재석이 생각이 난 거예요? 유재석도 사진 찍어줬는데 저기 뭔데 안 찍어줘 하길래 그걸 가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왜 사진 찍어주냐고. 물어봤어요. 유재석. 뭐래요? 아, 그 긴 얘기 중에 사진 왜 찍어주냐고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네, 네. 보자마자 얘기했어요. 유재석 거절 안 하죠, 재석이는. 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다 그러고 사냐고. 나지든 물었고. 네,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어? 내가 괜히 그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줘서 네가 기분이 상했구나. 그러니까 재석이 팔자도 센 거야. 갑자기 후배가 전화와서 왜 사진 찍어주냐고 항의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해서 꼭 은혜 갖고 진짜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려고. 그 약간 이런 동료 이상의 존재네요. 장동민 씨한테 유재석이라는 존재는.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미담이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재석이 형 나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나도 진짜로. 아니, 예전에 저 신인 때 많이 맞았긴 한데. 아니, 그리고 작가들 PD들은 좀 피곤해해요. 네. 어, 맨날 끝나고 회의하잖아. 끝나고 회의하는 문화를 재석이가 만든 거야. 영민이가 난 진짜 참 이해가 가는 게 별로 그런 게 평소엔 필요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절실하게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정말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 됐네. 아니, 전혀 관계가 없던 후배가 약간 술 취한다는 목소리로 형 좀 나오세요 그러는데 턱하니 나갈 수 있는 것도 그럼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몰랐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봤구나. 네. 그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아는 사람한테 전화번호도 전화번호도 받았어. 예능과 방송을 위해 태어난 친구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귀감이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자 유재석은 좋은 팔자야. 나는 좋은 팔자 아니라고 생각한다. 팔자. 갑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장동민이라고 전화 와가지고 왜 사진 찍어줬냐고. 나는 좋은 팔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도요. 네. 존경은 하되? 네. 아, 멋진 친구지만 예. 네. 저는 재석이처럼 살려면 못 살거든요. 아,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못 살아. 아니, 그것도 좀 하고 자기 심성에 맞아야 돼. 맞아. 근데 만약에 심성에 안 맞는 사람 저렇게 살려면 이제 위선자가 되잖아. 그치. 그다음 힘들다고 못해 그걸. 근데 아, 자기 심성에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겠죠. 그래요? 예. 행복해 보이세요?
실제로도 행복해 보이시고 그렇지 않나요? 다음에 한번 물어 솔직히 물어보시죠 한번 재석이가 한번 재석이가 속사정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 아 그러네요. 여기 재석이가 나와서 진짜 대박. 어, 동민이가 한번 그때 왜 전화했어 이러는 거야. 왜 사진 찍어주냐고. 네. 아, 내가 술 먹고 전화 한번 할게. 나와. 카메라 돌릴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이 가장 부러워하는 저요? 팔자는 누군가요? 누구야? 임창정. 이건 가장 흔한 노래야. 임창정 씨를 뽑았어요. 네. 이 형은 노래 잘하시죠. 말하는 것도 잘했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다 완벽한 그런 팔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도 만능 엔터테이너 창정이도 팔자는 세지. 아 그래요? 장호는 잘 몰라가지고 어 창정 아 그래요? 어 창정이 팔자도 이렇게 아 진짜요? 네 그게 아, 네, 그 역경을 많이 겪고 고생도 엄청 했는데 그러게 팔자가 어, 좋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데뷔 때 창정이는 능력자죠 사실은 능력자 네. 근데도 뭐 능력도 자기가 팔자? 생각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역정이 있어도 괜찮다 이거죠? 이렇게 굴복이 있어도 있고 네. 그리고 연기를 주인공도 하면서 이렇게 막 영화도 잘 되고 그 노래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맞아. 아, 저는 창정이가 작년에 가요 차트 1위를 하는 거 보고 아 이 친구가 멋지구나 왜냐면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잖아요 근데 가수 차트 1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하고 팬덤하고 다 쌓아야 되는데 노래를 딱 냈는데 그 히트를 하는 거예요 임창정의 어떤 그 힘을 또 본 거죠. 임창정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맞아요. 사실 노래 쪽은 조금 유행이 지나면 그 1, 2등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배우 임창정도 배우 임창정인데 가수 임창정이 맞아요. 괜히 굳건하구나. 재주가 많은 것도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재다능한 사람들의 단점들이 단점이 확실하게 한 분야에서 좀 우뚝 쓰는 경우가 좀 덜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독보적인 분야. 아, 만약에 그 중에서 연기든 노래든 하나만 했어도 탑인데 다 잘하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평준화되는 거 같은 느낌? 전진이 형도 그 노래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잖아요. 그쵸? 연기도 해놔. 연기를 그러니까 그래, 연기를 못하네 형님. 아, 연기를 연기 싸움 때문에 내가 진짜. 연기를 시켜줬다고 할 수 있어. 연기를 내가 했다라기보다는 시켜줬다. 어. 만능 엔터테이너 좀 많아요. 사실 임창정 씨뿐만 아니라 김창완 씨도 있고. 아 그렇죠. 전영록 씨도. 아유 전영록 씨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연기와 노래. 구본승, 안재욱, 차태현 맞네요. 재능이 많다는 것도 팔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많은 걸 하고 싶어가지고 피아노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탑 자리에 오르기까지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들었을 텐데 네. 그것도 다 감수하고 괜찮아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연기도 도전해보고. 그쵸 드라마 했어요. 드라마 세 개나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디 드라마? 너목들이랑 피노키오. 너목들이 나왔어요? 네, 너목들이랑 피노키오. 아 진짜? 아 그래? 마지막에 소매치기 역할로. 아. 그리고 그 피노키오도 마지막에 학생 역할로 해가지고. 그리고 엠넷에서 하나 시트콤 하나 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래요? 몰랐네. 무슨 레지스탕스 식으로 했나? 개인 소장용 말고 다 할 수 있는 걸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엠넷 드라마는 혹시 뭐 엔터테이너스? 아니요. 그 21세 가족이요. 엔터테이너스. 엔터테이너스라고 윤종신 선생님의 윤종신이 역사가 있죠. 아, 그거 봤어요. 형 연기 못하더라. 야, 그 평받았던 연기야. 케빈 스페이시를 표방한 연기인데. 야, 아무도 안 봤으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구나. 아니, 저도 봤어요. 맞아, 했었어. 조정치 씨랑 연기력이 삐까하죠. 자, 강남은 임창정 씨. 임창정의 네. 팔자. 네. 예. 유재석의 팔자. 김범수의 팔자. 페리스 1등의 팔자. 원룸 아주머니의 팔자. 마지막으로 허지웅 씨가 가장 부럽다고 여기는 팔자. 자, 저는요. 특정인을 부러워하는 게 없어가지고 남의 팔자가 부럽지 않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존경. 그래서 그냥 이분을 뽑았습니다. 네. 누굴까? 형이 존경하는 거. 자, 앨런 튜링이라는 과학자인데요. 수학자고요. 앨런 튜링. 예, 튜링. 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암호 체계를 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 초반에는 독일군이 거의 이겼잖아요. 독일군이 사용하는 암호를 아무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연방군이. 근데 이제
이 앨런 튜링이 주장을 했던 거는 이거는 사람이 그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하려면 그거는 이걸 깨는 건 불가능하고 이게 사람이 생각하듯이 추론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결국 유보트의 암호를 깨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거의 뭐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아 유보트. 아. 이제 이분이 그런 활약을 한 거는 이제 거의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분의 활약상이 나중에 알려진 거는 이분이 동성애자였는데 이 동성애 사실이 아주 유명한 대학의 앨런 튜링이라는 교수가 동성애를 한다라고 언론에 재소특필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분의 2차 대전적 행적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숨기고 했던 거예요? 그 비밀 요원이었죠. 아 비밀 요원이니까. 네. 왜냐면 독일군한테 독일군의 암호가 깨졌다라는 걸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근데 당시에 영국이 동성애가 법적 죄였고 그래서 이분은 호르몬 치료를 강제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이 계속 막 신체적으로 여성화돼가고 막 이러다가 너무 괴로워해서 유서를 쓰였어요. 유서로. 당신들이 나를 남자로서 못 살게 하니까 그럼 나는 가장 여성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겠다 라고 하고 독이 든 사과를 깨물고 돌아가셨어요. 백설공주? 그래서 이게 스티브 잡스는 비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마크가 앨런 튜링의 독이 든 사과를 표하는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저도 공감을 하고 이분을 존경하는 포인트는 어딘가요? 정말 숭고한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그런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일종의 정말 명백한 사법살인을 당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그리고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분이 그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깨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기계 있잖아요. 네. 그 기계가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PC, 퍼스널 컴퓨터의 기초예요. 튜링 머신이라 그래서 가설을 세워요. 이러이러한 기계가 있어야겠다. 라고 해서 가설을 세웠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이론. 기소가 됐는데 그 선택하라 그래요. 네가 감옥에 갈 거냐? 아니면은 화학적 고세를 당할 거냐? 근데 이 사람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 고세를 택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호르몬 치료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서 연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많이는 받지 못했던 숭고하다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그 사람 같아요. 정부 자체에서도 우리의 영웅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던 게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참 팔자가 기구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팔자로 치면 제일 기구해! 너무너무 기구하시네. 어떻게 보면 팔자로 보면 너무나 슬프게 살아가신 분인데 숭고하다. 숭고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을 택하는 방법도 그냥 뭐 쉬운 방법 뭐 이런 게 아니고 의미를 담아서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은 다들 부자도 한번 돼보고 싶고 재능 있는 사람도 돼보고 싶고 그러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택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숭고한 인생을 택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비관적으로 사람이나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람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숭고하다는 걸 남이 판단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살면서 힘들었을 거잖아요. 많이 저는 그래서 숭고하시지만 부럽진 그렇죠. 않은 이런. 왜냐하면 약간 타인 시점인 것 같아요. 숭고하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숭고하다는 기준은 꼭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그 투세에 그러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본인의 인생이 이제 불행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죄책감을 늘 안고 살았겠죠. 애니그마 암호 체계를 깼다라는 걸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 수송기가 격침당하고 이런 거를 이미 암호를 깨가지고 알고 있는데 알고 이거를 깼다는 알려지니까 이거 이 작전만 우리가 이걸 깨면은 독일군은 자기 암호가 깨졌다는 거는 모른다. 모를 것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 뭐 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뭐 저 배에 탔어. 타고 있어. 근데 그거를 하는 걸 풀었어요. 그거를 진짜 제정신으로 못 살겠네. 너무 힘들다. 팔자는 내가 뭐 여기 있는 팔자가 제일 나쁜 문제예요. 팔자. 아까 둘이 무슨 얘기 나눴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애니그마가 뭐냐? 애니그마가 암호기. 애니그마 우리 암호기. 나 데뷔 초기 되게 히트했던 노래 애니그마에. 애니그마에. 따르라라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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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그마. 근데 다르게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숭고하다면 숭고하게 사시는 거 아닐까요? 그게 다 자기 맡은 바 그 업을 충실히 해나가시는 분들 다 숭고하게 사시는 게 아닌가? 책임지는 인생은 다 숭고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되게 인상적으로 들은 말인데 가승은 산에 있고 진승은 현세에 있다. 그러니까 정동민 씨처럼 곳곳에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삶 속에 있더라고요. 현실 속에 참여하는 위인들이 좀 더 결국 위인으로 남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